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return이라는 것, 그리고 함수의 return 값, 또는 출력 값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자, 그런데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전 시간 얘기가 이해가 안 갔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보통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전 거 다시 한번 보세요. return 이해가 됐다. 이번 수업 보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함수의 출력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출력이 있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입력이 있겠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함수의 입력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함수를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2.py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 3.py라는 이름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3.py 파일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파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함수를 가만히 보니까 이 함수는 언제나 똑같이 동작합니다. 즉, a가 3개인 값을 return하는 함수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a를 4개 return해야 되는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도 이렇게 자, 자세히 보면 A3과 A4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는 언제나 정해진 개수의 a를 return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복의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중복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중복을 우리가 또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3이라고 하는 함수를 바꿔볼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이름 a라고 하는 알파벳을 세 번 출력한다는 이름이었어요. 자,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우리는 a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은 그냥 a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함수를 정의한 여기도 이름이 a로 바뀌어야지 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함수에 우리가 괄호 안에다가 어떠한 입력값을 주면 그 입력값에 따라서 그 입력값에 해당되는 개수만큼의 함수가 개수만큼의 값이 return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10이라고 입력하면 a가 10개인 문자 열이 return되게 하고 싶다. 또는 요걸 제가 1이라고 하면 a가 하나가 나오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입력값으로 입력한 만큼의 a가 return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입력값을 괄호 안에 뒀었잖아요. 즉,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 괄호 안에다가 입력값을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함수가 정의하는 대로 가면 어딘가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100이라고 하는 이 값이 위치하고 있는 함수의 정의 부분은 이 괄호잖아요. 이 괄호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num이라고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a가 호출될 때 여기 있는 이 a가 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 a의 입력값으로 1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a가 실행될 때 num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돼서 저 변수의 값이 이 함수 안에서 100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print num이라고 하고 제가 이 함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앞에 있는 print는 없애버렸습니다.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100이 출력되죠. 자, 이 100이 출력된 이유는 바로 A가 호출될 때 괄호 안에 들어간 100이라는 값이 num이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이 됐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 num을 프린트하면 보시는 것처럼 100이 출력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 num이라고 하는 이 값에 따라서 a의 숫자를 다르게 출력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곱하기 num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num의 값이 100이면 a 곱하기 100이 되면 a가 100번 반복한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만약에 num의 값이 2면 요것도 2가 되니까 a가 두 번 반복되면서 a, a라는 문자열을 리턴하게 될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해서 요걸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값이 2일 때 리턴 값은 a, a가 됐고요. 입력값이 100일 때 출력값은 100개의 a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전 코드와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차이를 비교해 봅시다. 자, 이전 코드와 우리가 지금 작성한 코드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엄청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전 코드는 언제나 똑같은 값을 출력해요. a 3개. 자, 근데 우리가 새로 만든 이 a라고 하는 함수는 입력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개수의 a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진도 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 이 함수가 입력값을 갖게 되면서 어떤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는지 얼마나 거대한 가능성을 갖게 됐는지를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든 2.py라는 요 코드의 이 함수도 이전의 함수에 비하면 엄청난 진보였는데 또다시 입력값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능성이 커지는 걸 봤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좀 꼼꼼히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업한 이 코드를 이제 루비화 시키고 수업을 마무리를 합시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3.rb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비에서는 이렇게 콜론이 없어지고 그리고 함수의 끝은 end로 마무리를 해야죠. 그리고 프린트는 put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a가 100개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입력값과 함수가 입력값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폭발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함수가 입력값을 지금 하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를 받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